시간이 돼서 뭐 시작하기 전에 수험번호 보고 소리들 한번 질렀습니까? 악! 하고 기분 엄청나게 좋죠?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. 아, 지금까지는 내가 쌍놈으로 살았구나. 그러나 앞으로는 양반으로 살 거라는 걸 느낄 겁니다. 어디 가보세요. 보험회사는 물론 은행이나 경찰서, 검찰청에 가도 다 보험 전문인 손해사 장사 다 붙여 있습니다. 대우받아요. 은행에서도 대출 1억 5천까지 해줍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이 될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용훈 원장입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6년 손해사장사 합격자 간담회 및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, 그 다음에 인스티비 제1기, 2기 임원진 분들, 그 다음에 특별히 채용 계획이 있어서, 손해사정사 채용 계획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. 작년에도 그 AIG 본사에서 실무수습생을 저희 그 수습하시던 분을 본사에 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AIG의 김현남 팀장님이 오늘 나오셨고, 박태중 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금 A1 손해사정법인이라고 거의 선두를 달리는 그 손해사정법인이 있는데, 거기 대표님하고 저분들 잘 아는데, 거기에서도 지금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히려 젊으신 분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도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창수 인사팀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었어요. 이따 오실 겁니다. 그리고 그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그동안 저희 그 인스티비 합격생들을 공제조합이나 뭐 손보사, 생보사, 그 다음에 자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분들이 추천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취업도 많이 됐고 또 지금 현재 근무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분들한테 추천 의뢰 및 채용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다고, 앞으로 더 채용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여러분들 여기 오늘 주인공이죠. 사실 밤잠을 설치면서 나는 꼭 합격하겠다, 그런 굳은 의지로 사실 1년 동안 공부했을 것 같아요. 그 어려운 고통,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참아냈겠죠. 바로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나서 성공자가 된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모두에게, 합격하신 모두에게 수고하셨다고 서로 심찬 박수를 보내주죠. 축하합니다. 작년에 떨어지신, 올해 또 합격하셔서 기분 좋고. 사실 그 올해 그 시험을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.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한 신체는 50점이 좀 넘은 것 같고, 차량은 56점 정도. 그리고 또 실무 계산 문제가 좀 까다로워서 0.08, 0.3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.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계시지만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그 인스티비 교수님들만 믿고 5명이 스터디를 했답니다. 근데 스터디를 했는데 전원이 합격했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. 합격 5명 오늘 다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. 아, 그리고 합격생 여러분, 우리 그 앞으로 취업, 개업, 뭐 실무 수습 등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,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SOS 보내세요. 저희가 모든 인맥,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
돕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무수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. 저희가 실무수습을 한 지가 지금 2년 됐거든요. 그 인사모 1기라고 해서 17명이 했고 작년에는 보사모 2기에서 23명 했습니다. 근데 한 명도 빠짐없이 100% 다 손해사정사 등록이 됐어요. 근데 이, 그 우리 인사모 1기, 2기 그 임원진들도 오셨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저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다. 아,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실무수습이나 그 대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하며 감사합니다.